나보다 더 잘나고 더 행복한 사람 보게 되면 우리가 용납을 못하는 마음. 이것이 시기심이죠. 시기심과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, 해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아주 걸림돌이 되는 그런 장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,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기이한, 이상한 존엄성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이라면 기억해야 됩니다. 네.